네. 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금 막 카메라 쉐터가 터지고 저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각자 소개 한번 하실까요? 네. 네, 일단 저희 단체 인사 한번 네. 드릴게요. Who's that girl?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저는 EXID에서 랩을 맡고 있는 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EXID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ID의 막내 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EXID의 한이입니다. 저는 엑사이드 혜린입니다. 여러분 오셨네요. 경찰 불러. 네. 아니 근데 지금 표현하신 표정도 굉장히 저도 갑자기 아까 남자 밝아졌어요. 남자 인터뷰할 때랑 표정이 달라요. 네, 아까 남자 그룹 나왔을 때만 해도 얼굴이 칙칙했었거든요. 네. 아, 우울했어 아까. 아, 지금 행복하세요 표정. 엔돌핀이 솟았어요. 근데 좀 전에 인터뷰에다 느끼는데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세요. 아, 저요? 예. 막내. 네, 막내인데. 어려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오, 노래 많이 해서 목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평소에 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해서 그런가. 제가 팀에서 좀 데시벨이 높은 편이거든요. 아, 데시벨이? 네. 데시벨 한번 최대한 높여볼까요? 한번 소리 한번 확 들어볼게요.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자.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죠? 자, 해볼게요. 자, 데시벨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막내입니다. 누구예요? 막내예요. 뭐야, 착한 척하고. 네? 아, 데시벨이 지금 높은 게 아니죠, 지금? 평소와 다른 모습이죠?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지금 몸매가 진짜 다 후덜덜하세요.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같은 여자로서 평소에 몸매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대답을 할까요? 저 그런 뻔한 대답 싫어요. 저는 뭐 많이 먹어도 안 짜요 이런 거. 저희가 운동을 지금 해요. 운동을? 복싱을 지금 복싱을? 전 떨어져 있어 얘기하잖아요 지금. 역시 이 몸매 가지려면 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분 중에서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다. 자, 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할게 손으로 화살표시. 자 하나 둘 셋. 자 가장 화살표를 많이 받은 분이 본인은 본인. 아니요 저 기권했습니다. 아 이게 기권이에요? 네, 이게 저요 이게 아니고 기권이에요? 아니 이게 저요 이게 기권이에요? 아니 기권했습니다. 기권은 가만히 있는 게 기권이지. 이러면 저요 이게. 나만 찍은 사람 없어 저요. 네. 자 표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자기가 장미꽃이라고 해요. 본인이 미쳤구나. 그냥 약간 세뇌당한 거. 세뇌시켰어요. 자꾸 얘기하면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대한민국 탑 걸그룹이 누구? 그렇습니다. EXID라고 자꾸 얘기하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걸그룹이 누구? EXID. 똑바로 크게 얘기해줘야죠. EXID!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아직 EXID의 어떤 그 진가를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곱 발만 걸어나가죠. 네. 그러면 진가를 아실 거예요. 너무 멋지게 나왔어, 멋지게 나왔어. 저희가 스탭들! 어디 지금! 이렇게! 네, 이쪽에 스탭들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일도 하라고 지금. 지금 저쪽에서 다 사진 찍고 계세요. 사진 남자분들 다 오셨어, 저쪽. 남자들이, 칙칙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셀카 찍으라고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훈훈합니다. 오늘 그 재능기부로 오셨어요. 네. 재능기부 취지에 대해서 누가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와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재능기부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팀이 이제 재능이 이제 춤과 노래니까 네,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기부한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아우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네. 아니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노래도 너무 좋고 아마 2014년도에는 그만 찍어! 아까 네. 내가 나온 지 하나도 안 찍더니 뭐하는 짓들이야 지금.
여기 남자분들 다 오셨어 지금. 다 왔어 지금. 다 왔어 지금. 다 둘러 네. 쌓여 있어요. 저 오늘 남자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가 되면은 그 인기가요에서 1위 할 그룹이 EXID. 네, 내년에는 EXID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EXID 많이 기억해 주시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곡 더 노래 청해 드릴까요?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죠? 다음 곡은? 네, EXID의 데뷔곡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방금! 꽃색깔이라는 네,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